자, 여러분, 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9급의 메인 시험이 이제 다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유난히, 이제 국어, 그러니까 이 한국사의 경우에는 국가직과 지방직과 서울시가, 난이도가 전부 비슷합니다. 아주 평이하게 문제를 냈죠. 올해 서울시 9급 1차가 워낙 좀 쉬웠는데, 물론 이제 그거보다는 살짝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직과 지방직과 서울시가 전부 난이도가 일정합니다. 대체로 평이했고요. 이 정도 되면 서울시 일행 기준으로 하면 90점이나 95점 정도가 합격권일 겁니다. 95점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은 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90점 받으신 분들은 조금 다른 과목이 살짝 좀 받쳐줘야 될 겁니다. 저 14번 문제, 이 대동여지도 문제, 요거, 요거 이제 그 한영우 선생 다차사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거기서 이제 그 모능종이 그 지문을 긁어놨는데 그 문제만 난이도 중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난이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사실 한국사의 경우에는 다른 과목과는 달리 기출 재탕입니다. 20문제 중에서 16문제, 17문제는 무조건 기출 재탕인데 이번에는 자, 그 대동여지도의 그 선택지 두 개, 그걸 제외하고는 모두 기출된 선택지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를 풀면서도 좀 이렇게 쉽다, 평이하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스타일 자체는 기존의 서울시 9급 스타일, 서울시 7급 9급 스타일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제 서울시도 내년이 되면 국가고시센터로 이제 출제 기관이 옮겨지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이 자, 마지막 그 서울시 기출인 것 같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이 꼭뭐 지금 이번에 시험 친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이 얘기입니다. 제가 2012년 3월 1일부터 공시 강의를 했는데 지금 한 7년 반 정도 했죠. 이세 가지는 지금도 제가 7년, 8년 동안 이 이야기만 했습니다. 제발, 강의 듣는 시간을 좀 줄이고 자기 공부를 하라는 거죠. 너무 인강 많이 듣습니다. 자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끝 딸딸딸 외우지 말고 제발 좀 이해 위주로 공부하라는 거죠. 특히 한국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객관식 시험이니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서 정답 잘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제발 요약노트 달달달 외우지 말고 문제를 푸시라는 거죠. 요세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한국사는 일주일에 9시간씩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만 차분히 공부해도 무조건 90점, 95점 맞습니다. 제발 자, 놀랍고 신비한 공부는 이제 그만하고, 좀, 요세 가지 방향으로 한국사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문제가 워낙 쉽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채 15분, 20분이 안 걸릴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시겠습니다. A책형과 B책형이 순서가 달라요. 이, 제가 지금 A책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A책형 1번이 뭐냐 하면은, 고조순 문제입니다. B책형은 그게 5번이에요. 요건 쉽게 정답 2번 나오죠. 진대법. 이 진대법은 고조순이 아니라 고구려와 관련된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B책형의 6번이에요. 요거 백지 발전 과정이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정답이 2번인데 엉뚱한 거 답친 사람들이 있어. 백지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게 384년 침유왕 때잖아. 이걸 왜 성왕으로 푸냐고. 미친놈들이지. 왜 2번이 정답인지 아시겠죠? 큰 문제 없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문제, 이 정도 난이도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80점, 85점이 안 나오면 걔는 진짜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등급이에요. 진짜 매국노 등급입니다. 매국노 등급이고 얘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망치기 위해서 암약하고 있는 토착 외구 세력입니다. 이 정도 문제는 정말 이 정도면 쉬운 문제예요. 이보다 더 쉬워질 수는 없어요. 솔직히. 3번 문제 보세요. A책형의 3번 문제가 그나마 이게 난이도가 중하급 문제입니다. 이게 황금알 6개가 있었다 나오죠. 이게 뭡니까? 그렇죠. 유가야. 자, 이 유가야고 이게 바로 금강가야의 그 김수로왕의 뭡니까? 그 탄생설화죠. 이걸 박혁것의 설화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건 김수로왕 그 금강가야의 자 힌트에 뭐가 있습니까? 앞에 아홉 추장과 이게 이제 구지가 뭐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잖아. 솔직히 이건 한국사이기 전에 국문학사에도 이게 나오잖아. 구지봉, 구지봉설화 이건 기출지문이잖아. 기출지문 알겠죠? 그런데 김의 김씨인데 이걸 틀린 새끼들이 있어. 자기 조상을 부정하는 거지. 이런 애들은 도대체 뭐지? 정체가 뭐지? 김의 김씨인데 이런 문제를 틀렸어. 야, 이거는 하여튼 진짜 연구 대상이야.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 고등학교 교과서 지문 그대로 긁어놓은 거죠. 요 4번 문제가 비책형으로 보면 8번 문제예요. 발해죠. 자, 발해는 뭡니까? 당연히 당나라와의 무역 비중이 가장 크죠. 신라와는 관계가 원만했던 적도 있고 좀 껄끄러웠던 적도 있고 당연히 뭡니까? 똥밥이 3번에 대신라가 아니라 대당으로 고쳐야 되겠죠. 대당. 당과의 무역이 가장 활발했죠. 당근 빠따 아닙니까? 장난 맨날 서울시 구급은 원래 전통적으로 이렇게 말장난이 많아요. 경찰과 더불어서 서울시 7급이 말장난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 문제는 그 비책형으로 말하면 1번 문제예요. 자, 여러분, 원칙이 백제 승려야? 원칙은 신라 왕족 출신이라 그랬지. 신라 귀족 출신이란 말이야. 신라 백제 그거 가지고 말장난 쳐놓은 거죠. 뭐 다른 지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문 맞잖아. 서울시는 자 내가 뭐라 그랬어. 유독 서울시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이런 자잘한 말장난을 주로 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세요. 자 6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요거 비책형으로 말하면 2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 뭐가 틀렸어요? 국경에 주둔하는 게 주진군이야 주형군이야? 주진군이 국경에 주둔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또 말장난이지. 자잘자잘한 깨알 같은 말장난을 지금 친 거지. 알겠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잖아. 이것도 솔직히 평상시에 기출 많이 되든 기출 재탕이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7번 문제. 자, 요 7번 문제가 비책형으로 말하면 3번 문제죠. 가가 이게 최승호의 심의 18조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이, 뭐, 나를 몰라도 이 심의 18조를 받아들인 왕이 누구겠습니까? 6대 성종이죠. 그러니까 6대 성종이 연등해를 축소하고 팔간해를 폐지하고. 그렇죠? 뭐 이거 지금까지 기출 많이 됐던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 8번. 8번도 역시 서울시스러운 문제죠. 8번이 비책형으로 말하는 4번 문제예요. 고려시대 불교계의 동향.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주대장경은 거란이 아니라 뭐라고? 그렇지 거란이 아니라 몽골로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울시 문제는 다 이런 식이야. 자, 거란 대신에 몽골을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주진군인데 주형군으로 장난친 거야. 원칙이 신라 승려인데 백제라고 장난친 거야.
한부 문제를 이런 식으로 장난친다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당인데 신라로 장난친 거예요. 다 지금 단순 말장난이잖아요. 원래 서울시는 그래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인데, 자, A책형의 9번이 뭐냐면은, A책형의 9번이 B책형으로 말하면 11번 문제야. 만적 나오는 문제지, 만적.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무신직 공기가 아닌 걸 고르래. 동그라미 1번에 뭡니까? 최충. 요거 최충이 활동했을 때는 고리중기, 문종 때니까. 요게 시대가 제일 안 맞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10번, 태종 때를 고르래. 10번이 오른쪽에 그 비책형으로 말하면 12번 문제예요. 당연히 동그라미 1번이지. 저화. 저화라고 하는 게 태종 때 만들어진 종이 지폐 아닙니까? 맞죠? 동그라미 2번 숙종 때고, 동그라미 3번 지게 나오니까 대한제국이고, 동그라미 4번 연분무등법, 전분육등법 세종 때고, 뭐 그런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1번. 11번이 비책형으로 하면 13번 문제야. 이거 누가 봐도 이 대동법이지. 대동법을 묻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덕대가 아니라 공인으로 호칭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덕대가 아니라 공인으로 호칭해야 되지. 서울시 구급은 다 이런 아주 깨알 같은 애교 있는 말장난들을 주로 친단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 문제 어디서 많이 본 문제 아니에요? 2017년 3월 23일 날 쳤던 서울시 사회복지 문제 아니에요? 그 재탕이잖아. 가는, 기억은 정약용의 여전론. 그 다음에 니은은, 자, 이게 한전론. 뭐 정답 1번이죠.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은 요건 뭡니까? 의서 순서 문제인데, 당연히 고려 후기는 뭐라고? 향약 구급방. 의리율이 제일 먼저고, 고려 후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자, 의방 유치가 세종 때니까 디귿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동의보감이 광해군 때니까 기억으로 가고, 마가혜통이 이게 정조 때니까. 이게 18세기 후반 정조 때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 정도 순서 배열이면 거의 뭡니까? 거저 주스라고 주는 문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14번 문제가 이게 비책형으로 말하면 14번 문제가 비책형으로 말하면 17번 문제야. 요 문제가 유일하게 난이도 중이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자, 사실은 동그라미 3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 고민을 좀 했을 거야. 모눈종이. 그 다음에, 자, 근데 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나라 보물이에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문제는 요 살짝 뭡니까? 출제자가 난이도 중 문제라고 던져준 거죠. 동그라미 3번은 요거는 교과서 지문은 아닌데, 요게 어디 나오냐면은 한영우 선생 다시 찾는 우리 역사에 나와요. 근데 솔직히 이 14번 문제는 3번, 4번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 건데, 찍는데도 약간 요령이 있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15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기정진하고 이학로, 그러니까 뭡니까? 이만손을, 원래 이만손이어야 되는데, 영남 만인소가 이만손 등 영남 유생 1만 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기정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거죠. 서울시는 지금 거의 3분의 2, 4분의 3이 다 이런 단순 말장난이야. 단순 말장난이라고. 그 다음에 16번은 뭡니까? 비책형으로 말하면 19번 문제죠. 미국을 묻는 거죠. 미국. 그래서 이제 운산금강은 미국. 뭐 이거 쉽게 여러분들이 정답이 나오죠. 요건 뭡니까? 미국을 묻는 거지. 특별한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가 우리 비책형으로 말하면 20번 문제야. 이거 내가 많이 냈던 문제지. 한일 신협약이랬잖아.
한일 신예배약. 그러면 한일 신예배약이 맨 뭡니까? 한일 신예배약의 이후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니까 이건 4번은 정답이 되기 어렵지. 내가 이거 모의고사에 엄청 많이 냈다. 진짜 모의고사 정말 이 문제 많이 냈다. 이번 서울시는 진짜 기출재탕이라고. 14번 문제 말고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이유가 없어. 됐죠? 자, 그 다음에 15번. 뭐 요거 뭐 쉽죠? 3.1운동 1919년, 물산장려운동 1920년.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1926년에 60만세운동, 1929년에 광주학생항일운동. 그런 식으로 순서가 가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19번 문제, 비책형으로 말하면 15번 문제인데 이게 바로 서울대 물리대 시국선언문 4.19 혁명과 관련이 있잖아. 이건 우리 한국사의 절대사료 중에 절대사료잖아. 내가 많이 했지?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4.19 혁명 이후에 있었던 게 아닌 걸 고르래. 당연히 정답이 4번이죠. 알겠죠? 조봉암 진보당 사건 이건 뭐예요? 58년 59년 그때잖아. 됐죠? 자, 그 다음에 20번. 자, 20번이 비책형으로 하면 16번 문제예요. 이거 유신헌법이죠. 1972년에 제정된 유신헌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신헌법 제정 이후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야. 당연히 정답 2번이죠. 3.1 민주국 선언 사건 1976년. 내가 절대연도 수업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했냐고. 알겠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문제가 워낙 쉽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쭉쭉쭉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14번의 동그라미 3번, 4번 선택지 말고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틀렸으면 이건 진짜 단순 실수를 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90점만 맞아도 다른 과목이 받쳐준다면 합격하는데 큰 지장 없을 거라는 거지. 95점이나 만점 받으면 아무래도 한국사가 5점 벌어주겠지만 90점 맞아도 내가 봤을 때 서울시 9급 일행 붙는데 큰 타격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80점, 85점 이하는 진짜 이거는 서울시 일행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점수다. 매국노 등급이고 이분들은 토착 외구 세력이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한국사는요, 제가 이번에 서울시 7급, 그러니까 서울시 9급이나 지방직 9급 준비하면서 제가 절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에 배팅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계속 저한테 동경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360 모의고사 난이도 높여달라고 계속 저한테 줄기차게 요구했을 때 제가 서울시 9급 360 모의고사 평이하게 갔죠. 기출재탕으로 평이하게 갔죠. 절대 어렵게 나올 거라고 하는 것에 배팅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이것보다는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려워봐야 지가 반 문제나 한 문제 어렵다는 거지. 절대 황당하게 어렵게는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엄청 쉽게 내도 변별력이 다 있다는 거지. 현실의 공시생들은 한국사를 진짜 졸라 못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로 문제가 나오면 누구나가 일주일에 9시간씩 4개월이나 5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누구나가 95점 만점 나옵니다. 단 방법이 중요하죠. 이 세 가지. 제발 강의 그렇게 죽도록 쳐듣지 말고 자기 공부를 하라. 그 다음에 머리 끌다 따서 졸라 애우지 말고 이해 위주로 공부하라. 그 다음에 객관식 시험이니까 요약노트 달달달 애우지 말고 제발 문제를 풀라고. 요 세 가지 원칙을 갖고 한국사를 일주일에 9시간씩 공부한다면 누구나가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면 95점 만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서울시 국어 분석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